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 서울시에서 계시는 우리 많은 시의원님들에게 그 가슴에 잘 맺혀져서 이번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꼭 폐기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21가지 권리를 말하는데 성별,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평등을 얘기하는 건 지금 양성평등, 남성, 여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정리된 것만 해도 백몇십 가지가 나왔다 그래요. 적어도 50여 가지에 있어서 제3의 성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참 듣기는 좋은데 이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이슬람을 비난했던 유명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평등법에 걸려서 전체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사과를 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면 제대로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 차별을 금지해라.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약간 멈춘 상태예요. 그렇게 70년이 됐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들에 마음 놓고 활개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혹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국가안보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여기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합니다. 2012년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 경찰청이 발표한 이 학원 성폭력을 조사했더니 2012년에는 42건이었던 것이 2022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473건이 됐습니다. 무려 11.3배가 된 겁니다. 10년 동안에 학생들 인권 존중한다고 했더니 성폭력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게 학생 인권 존중한 거 맞습니까? 10대 에이즈가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는 에이즈가 줄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늘어갑니다. 전 세계는 23%가 줄었는데 우리는 4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놀랍게 매우 빨리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10대의 70%는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90년대에만 해도 교련 시간에 에이즈를 가르쳤는데 에이즈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10대는 더 빨리 늘어나고 이게 학생인권조례안의 결과입니까? 동성애 옹호하고 동성애 때문에 학문 성교로 인해서 에이즈가 급증하는데 그거에 대한 요인을 가르치지 않으니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마땅히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도 되고 가르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인권조례안이 좋은 거면은 학생들 학력 수준이 높아져야죠. 2012년에 실시하고 난 다음에 2013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꼴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꼴찌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이 가장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재정도 많이 쓰는데 왜 꼴찌합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공부 못 시키게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되어야 됩니다.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미션 식구들이 제대로 예배드리는 거 권면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권하면 전도한다고 제안하고 처벌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하게 제약을 하니까 극단 무슬림이나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미션 학교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주변에 카톡방에 돌리고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칩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잘 가르치면 끝까지 바로 갑니다. 거꾸로 잘못 가르치면 끝까지 잘못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12년째 독초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십시다. 서울시부터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폐지된 것이 경기도에서 폐지되고 광주에서 전북에서 7개 광역시에서 폐지되고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되는 거룩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지어다.
여러분들 계속 외쳐주시고 서울시의원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과 학부모들의 뜻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시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